안녕하세요. 시의 벚꽃에서 조유민 역할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. 조유민 같은 캐릭터는 그 경찰대 이제 엘리트 수석을 받고 되게 잘 컸는데 뭐랄까 어떤 성충동 조절 장애로 뭐 이제 뭐 여자도 만나고 예. 범인도 검거하고 뭐 일석이조를 다 잡는 그런 약간 어떤 변태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형. 뭐 일단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저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굉장히 생각을 좀 비우려고 하는 거에 좀 노력을 했고요. 그냥 실제 스타일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좀 많아서. 네. 근데 저는 약간 좀 좋아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편이고, 예, 좀 좋고 싫음이 좀 분명한 좀 부분이 있어요. 극 중에서 저런 막 밝히고 막 이러시지 않으시죠? 전혀. 때때로 그 극 중에서 조유민하고 실제 최다니엘하고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고? 아 다르죠. 내가 최다니엘의 사생활을 많이 알고 있구나.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. 잠깐 조용해.